네, 안녕하세요. 보는 재미 즐거움이 있는 유튜브 JMTV의 호스트 이성기입니다. 네, 검은 토끼 개묘년. 네, 여러분의 행복도 껑충껑충. 네, 여러분의 사업도 껑충껑충. 네, 여러분의 행복도 껑충껑충. 도약하는 한 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여러분, 고향 가시는 길 안전운행 하시고요.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지난해보다 빨리 온 설 연휴로 인해서 혈액 수급이 아주 그냥 불안불안 위태위태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 목도리를 한 이유를 알겠죠? 네, 원활한 혈액 공급을 위해서는요, 전국에서 매일 약 5,500명, 네, 5,500명이 누군가가 이렇게 헌혈을 해주셔야 하는데요. 현재 매일 1,000명 정도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이 겨울철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등학교, 뭐 대학교, 우리 혈액 공급처인 네, 우리 학교가 방학을 하죠. 거기에다가 또 활동량이 감소하니까 우리가 추우면 일단 집 밖을 안 나가잖아요. 네, 이런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여드레 빨리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에 많은 걱정이 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설 연휴 직후에 우리가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요, 우리 시민 각 개개인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절대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어제 제가 헌혈의 집에 가서 462회 헌혈을 하고 왔거든요. 근데 무엇보다도 이 헌혈을 하면 할수록 행복감, 자신감,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그 기특함, 이런 좀 행복을 누리거든요. 예, 네,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헌혈이라는 게 절대 건강, 그러니까 헌혈하기 전에 이제 문진이라는 걸 하잖아요. 그래서 당은 있는지, 혈압은 정상인지, 또 이것저것 꼬치꼬치 깨밀어요. 네, 그래서 절대 건강체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. 네, 여러분, 2022년 개묘년 건강한 나의 몸으로 그 특권을 누리셔가지고요, 그 행복함 널리 널리 네 얻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개묘년 여러분, 제임스 올 한해 더욱 열심히 뛰어서 영상을 통해서 현황 영향력과 우리 지역사회 함께 사는 사회 그거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아리오스! 네, 안녕히 계세요.